7장사에서 올라서 7장산으로 해서 한남 정맥이 시작하는 곳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힘들다. 발도장 켜겠습니다. 자, 7장산 492.4m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한남 정맥 쪽으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개인적으로 MTB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산에 자연에 온다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오늘은 산행으로 왔기 때문에 그냥 걷지만 MTB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연 속을 걸을 수 있다는 거, 자연 속을 느낄 수 있다는 거. 항상 도심 속에만 있었으니까 이런 자연 속에 온다는 게 언제부턴가 좋은 게 아니라 MTB 타면서부터 이게 너무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기 한남 정맥길이 그렇게 험하지도 않고 완만하니 좋은 것 같습니다. 366.4m. 자, 여기 인증하고 이제 국사봉으로 갑니다. 국사봉으로. 이렇게 들머리로 나왔습니다. 들머리로 나와서 지금 오늘 국사봉까지 가기로 했는데 국사봉은 차량으로 이동한다고 해요. 자, 다시 국사봉으로 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ook straight ahead, my face towards the sun. We will get through and we'll overcome all change. Change is gonna come.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향기도 있다 얘들. 진짜 은은한 향기가 있네. 너처럼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좋아. 지금 대성사 국사암 그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주차를 하고 대략 그 정사까지 국사본까지 2km 정도 됩니다. 왕복 1시간 반, 2시간? 2시간 정도 잡으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자, 또 계속합니다. 와, 여기가 약간 언덕 경사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데 저기 무슨 암자도 있네요. 자, 보실까요? 보이지도 않네. 암자가 있습니다. 암자가 있어서 이렇게 보면 지금 고저이 이렇게 높낮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진짜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성에 있는 국사부 한남 정맥에 있는 칠장사 산, 그다음에 도덕산, 그다음에 국사봉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북 정맥에서도 그 국사봉이 있는데 여기도 국사봉이 있네요. 국사봉이 되게 많나 봐요. 아, 갑니다. It's gonna come. Change is gonna come. 어? 수고. 어머, 벌써? 야, 벌써가 아니지. 딴 데 다 잠겼어요. 예. 네. 선수국에 있는 수국. 신문 회사가 국사봉 정상을 찍고 대략 100m 정도를 더 가면 국사봉 전망대라고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걸어가는데 상당히 뭔가 오 포스가 있다. 가보겠습니다. 전망대는 한번 와볼만 하네요. 풍경이 그 남다르고 그러진 않는데 그냥 바위가 어떤 신앙 바위 신앙에 받게끔 큼직한 바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 찍고 다시 2km를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딱 그 코스네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사봉은 제사 지내던 곳이래요. 아~ 대개 국사봉은 나라를 생각하는 봉이거든. 네. 그래서 국사봉의 이름이 들어간 거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옛날에 제사 지내던 봉우리가 많았대. 아, 그래서 국사봉이 산마다 거의. 예,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런데 빗바람이 불고 있어요. 나라지 불어서. 비도 와요, 비. 아, 더. 조금만 참자, 비야, 비야. 우리가 다 와간다. 우. 여기만 내려가면 시원하게 내려간다. 비야 비야 조금만 참아다오. 다시 한 잔.